대박입니다. 승부치기 두 번 모두 이겨봤던 블루엔젤스입니다. 네, 네. 한지승 선수가 네, 앞선 5차전에서 엄상필 선수를 6세트에 이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승부치기를 끌고 갔었는데 물론 뭐 승부치기에서 지긴 했어도요. 예. 기록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6이닝에 11점 쳤던 한지승 선수예요. 6세트 한지승이 먼저 출발했습니다. 아 이건 직접 노린 게 아닐까요? 부담되죠. 빠르게 치면 짧게 빠진다. 그래서 조심하면 길게 빠지고 또 뒷길은 없고 처음부터 다섯 쿠션으로 보자니 부담은 되고 예. 지금 문제의 난이도가 어려운 게 아니라 높은 게 아니라 이 상황이 문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블루엔젤스의 엄상필 선수가 한지승 선수와 또 한 번 대결을 펼치겠습니다. 아, 첫 공 멋지게 들어갔습니다. 이런 또 회전으로 득점으로 이어집니다. 참 프로 선수들다운 그런 담대한 그런 샷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오른쪽으로 또 길게 세워치기죠. 아, 끌었어요. 이걸 끌어서 맞춘 예, 성공. 아, 여기서 이 와중에 상상하기 힘든 선택했습니다. 자, 계란 끝에 몰려 있는 마지막 세트에 몰려 있는 팀을 구하기 위해서 리더 엄상필 선수가 힘을 내고 있습니다. 좀 짧죠. 짧은데 이제 다음 공을 뱅크샷으로 줄 확률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예. 두 뱅크가 이쪽 저쪽 다 있는 상황이에요. 일단 첫 이닝 두 점 먼저 올려놨던 엄상필. 오늘 낮 경기로 치러졌던 앞선 5차전 역시 6세트에서 대결을 펼쳤던 두 선수 한지승 선수가 승리를 거둔 바 있고요. 올 시즌 팀 리그 정규리그 5라운드에서도 한 번 대결이 있었는데 15대 12 그 당시에도 한지승 선수가 승리를 가져간 바 있습니다. 네. 지금 한지승 선수가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데 그렇죠. 빨간 공을 먼저 노리는 투뱅크가 각이 더 완만합니다. 예. 아, 한진 선수가 지금 네. 고심 끝에 선택했던 건데 지금 눈에 지금 됐어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길이. 오히려 이런 공이 더 어렵고 그냥 뒤돌리기나 그렇게 그런 공들이 더 지금 오히려 더 쉬울 수 있어요. 네. 자, 뭐 자신의 이번 세트 팀의 우승 여부가 또 달려 있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좀 많은 부담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지승 선수 입장으로서는요. 그 짐을 졌다. 그렇게 되면 가장 무거운 짐을 두 선수가 지금 쥐고 있는 거죠. 시즌의 마지막 세트입니다. 여기서 우승을 하는 팀이 1억 원의 상금을 가져가고 준우승을 하는 팀이 5천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거든요. 예. 또 그런 상금도 걸려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양 선수의 어깨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엄상필 선수가 이런 걸 놓치 선수가 아니잖아요. 네. 차라리 투뱅크보다 이런 비껴치기가 한지승 선수에게 더 좋은 공입니다. 지금 역시 이게 더 쉽네요. 네. 6세트 첫 득점입니다. 이러한 그 양 팀 모두에게 있어서 긴장할 수밖에 없는 6세트. 블루엔젤스는 이 리더 엄상필 선수가 나서고 있고 웰컴 저축은행은 이 20대 연건 한지승 선수가 나서고 네. 있다는 점도 참 흥미로워요. 신구 대결이 펼쳐지고 그렇지. 있습니다. 아, 좀 급했어요. 이야, 이건 좀 아쉽습니다. 조금 더 왼쪽으로 당점을 주거나 약간 더 두꺼웠어요도 조금 지금 두께는 근데 쓸 만큼 다 썼습니다. 당점이 왼쪽으로 미세한 이동이 있었어야 됩니다. 네.
거죠. 또 엄상필 선수가 한 점차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험이 많다라는 건 유리한 거죠. 네. 뭐 그러한 경험이 이번 파이널 경기를 보면 엄상필 선수가 승부치기 때도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 네. 위기 때 더 강한 모습은 엄상필 선수 쪽에서 좀 많이 나왔던 것으로 기억이 되네요. 아 이게 너무 두껍게 맞으면서 굴러갈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예. 이 큐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한 점 추가액을 쳤습니다. 지금 긴장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털어낼 필요가 있어요. 네. 이럴 때 평상심을 유지한다는 건 불가능이라고 봐야죠. 일단은 뭐 얼굴은 환하게 웃고 있는 엄상필 선수인데 네. 아, 속은 또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빨간 공이 여전히 지금 포쿠션 이후에 아 빨간 공이 문제가 아니라 내공이 각을 못 맞췄네요. 6세트 남자 단식은 짧습니다. 11점제로 진행이 되는 남자 단식 6세트 경기입니다. 엄상필 선수가 네 번째 이닝에서 타임아웃을 요청합니다. 네, 지금 투뱅크를 노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투 맞고 빨간 공에 왼쪽이 맞는데 빨간 공이 맞고 단 쿠션에 닿으면 좀 돌아나갈 가능성이 있고 예. 빨간 공 맞고 잔 쿠션으로 진행해야지 노란 공으로 맞을 확률이 높은 공이에요. 근데 최적의 두께가 맞으면 포 쿠션도 가능합니다. 아, 바로 이렇게 노렸는데 얇게 맞았죠. 네. 자세도 좀 편치 않았고요. 엄상필 선수가 뱅크샷 득점으로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상황에도 엄상필 선수의 선택은 공격적입니다. 예. 김지승 선수가 5이닝까지 1득점. 아직은 좀 침체된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뭐 극한 상황을 감당하기엔 아직 한지승 선수가 너무 젊단 말이에요. 네, 확실히 앞선 그 5차전 때 6세트와는 네. 다르긴 달라요. 상황이 또 다르기 때문이겠죠. 머릿속이 좀 복잡할 겁니다. 얇게 쳐서 리버스를 가나요? 오, 이건 럭키 포인트입니다. 득점. 네. 지금은 3로 노렸는데 네. 너무 얇게 맞으면서 횡단이 돼버렸죠. 네, 3로 노렸던 거예요, 여기서. 그렇기 야. 때문에 엄상필 선수가 네, 수신호를 보내주죠. 네. 의도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행운의 득점으로 이어졌습니다. 빨간 공이 다시 길을 아, 막아버리기 진로를 막아놨던 투수였습니다. 한지승 선수도 지금 여기서 한 두 점 정도 요 정도만 손맛을 딱 느끼게 되면은 조금은 그래도 정상적인 그런 스트로크를 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예, 긴장도 지금. 풀릴 수 있겠고요. 네. 어허 일단 이리저리 다 피해가고 있어요. 키스를 잘 피한 후에 대회전 득점 네. 됩니다. 국법 이상하죠 지금도. 네. 지금 내가 치는 건지 누가 치는 건지 지금 모를 지경입니다. 이 득점이 한지승 선수로서는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될런지요? 오.
3점 추격에 그쳤고요. 2점 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4살의 한지승 선수. 모르긴 몰라도 한지승 선수가 가장 그 무게감을 느끼는 순간이 한지승 선수의 당구 인생에서 네.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오늘은 뭐 결과가 어떻게 되든 중요하고 소중한 경험입니다. 현재 자신의 당구 인생에 있어서 잊지 못할 그런 경기 그런 네. 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 무대에 서봤다라는 건 대단한 건 명예죠. 예. 다시 4점 차가 됐고요. 조금은 깊이 올라가는데 맞지 않았습니다. 네. 긴장되기는 뭐 엄상비 선수도 마찬가지죠. 예. 엄상필 선수도 1이닝 2점 이후에 계속해서 좀 단타, 공타 주춤하고 있습니다. 얇게. 네, 잘 쳤어요. 세 번째 득점. 이거 뭐 월드컵 축구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승부가 안 나서 승부차기를 할 때 네. 선수들이 그 실축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대선수들도 예. 그거 뭐 다 심리적인 요인인데 당구라는 것은 다 그런 느낌이란 말이에요. 매 순간이 매 순간이 정말 그 축구에서 승부차기와 같은 압박감. 그렇죠. 예. 뭐 농구의 프리드로 뭐 이런 순간인 거죠. 그 압박감을 누가 잘 이겨낼 수 있느냐가 또 승부의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벤치 타이머. 방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계속되는 자신과의 싸움인 네.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지금 한지승 선수가 원뱅크를 가려고 했는데 원뱅크가 최적 두께는 지금 빨간 공으로 바로 가버릴 수가 있거든요, 흰 공이. 그런데 아마 조금 흰 공에 약간 왼쪽으로 갈, 빨간 공에 약간 왼쪽으로 갈 수 있는 그 두께에도 원뱅크 지금 해법은 가능합니다. 안심을 시켜주죠. 큰 소리로 네. 한지승 선수를 격려해줬던 동료 선수들이었어요. 벤치 타임한 후에 이제 보여줘야 하는 한지승 선수입니다. 네. 아직 공은 구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여기서 자, 자 이런 또 묘한 득점이 나옵니다. 오토매틱은 이거였나요? 자 이 득점이 이번 세트를 또 어떻게 좌우하게 될지요. 참 그 이 승부의 여신이 또 장난을 도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득점이 동점이 됐습니다. 다시 또 언뱅크인데 이번엔 이건 데미지 좀 있겠습니다. 아, 엄상필 선수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네, 거기서 연속 뱅크샷이 나오면 이건 엄청난 데미지죠. 연속 뱅크샷 이제 한지승 선수가 리드하고 있습니다. 7대5 바로 쓰리쿠션 노립니다. 한지승 선수의 또 실력이 또 한 점 발휘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선 그 묘한 행운의 득점이 한지승 선수를 좀 어깨를 가볍게 해줬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원뱅크가 네. 또 들어가줬잖아요. 그러니까 한지승 선수를 그리고 좀 지금 공이 좋았던 게 안 들어가도 수비가 되는 공이었어요. 아하. 그만큼 좀 부담 없이 칠 수 있었던 네. 공이었군요. 걱정 없이 칠 수가 있는 거죠. 이번 뒤돌리기. 네. 또 갑니다. 1점. 9점째.
아, 이 챔피언 포인트 이제 두 점 남았는데요. 자, 정말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앉아있는 동료 선수들도 숨죽여서 볼 수밖에 없는 장면이 계속해서 이어지겠습니다. 키스만 빼내면 저 흰공은 지금 축구공만한 크기입니다. 네, 키스 빠졌고요. 빠질 데 없어요. 그러면 흰공을 찾아 들어가면서 열 번째 득점까지 연속 8점. 24살의 한기승 선수가 자신의 손으로 이 우승 트로피의 주인을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로 결정 지을 수 있을 것인지. 챔피언십 포인트. 네, 챔피언십 포인트는 역시 쉽지가 않습니다. 빗겨쳐서 단장 단장 포쿠션 안 맞아도 문단속은 하겠다예요. 어, 바로 3로 갔나요? 3. 어, 이건 문단속이 안 되죠. 예. 원백크가 갑니다.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엄상필 선수에게도 한 큐는 남아 있습니다. 한 점을 남겨놓고 엄상필 선수에게 일곱 번째 이닝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또 원뱅크 선택했죠? 네. 적절한 두께. 중요한 건 네, 강약이죠. 일단 세게 세게 칠 일은 전혀 없고요. 강해질 수 있을까요? 엄상필 원뱅크 최적 두께 맞았어요. 네. 역시 불러낸 네 불러낸 엔젤스의 캡틴이에요. 어, 저 같으면 이 떨려서 큐가 백스윙이 안 될 것 같아요. 아, 백스윙은 돼도 앞으로 포워드가 안 될 것 같아요. 앞서 한지승 선수의 연속 8점을 지켜보던 엄상필 선수의 심정이 어땠을까 네. 싶기도 한데 자 바로 또 이런 멋진 샷을 보여줬고요. 간절히 바라던 그 한 큐가 왔는데 키스. 이 키스가 웬일입니까? 두 번째 챔피언십 공. 아, 이건 다음 공을 만들 수 있는 공이었어요. 물론 키스는 아슬아슬하게 밖에는 안 빠지는 공이었거든요. 네. 근데 엄상필 선수 실력이면 능히 키스를 빼내고 다음 공을 만들 수 있는 공이었단 말이죠. 자, 두 번째 챔피언십 포인트 한지승. 네, 뒤돌리기 괜찮죠 배치? 그렇지만 길은 오, 이것까지 끝났습니다. 네, 이번 시즌 PBA 최고의 팀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1-2022 챔피언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입니다. 마지막 공도 지금 3로 본 게 5로 들어갔어요. 근데 미안하다 뭐 이러고 인사할 지금 겨를도 없습니다. 결국은 24살의 이 한기승 선수가 마지막 해결사였습니다. 자, 지금 웰컴 저축은행 선수들 감격의 눈물이 또 별로 나오는군요. 승부치기에서 두 번의 쓰라린 맛을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번 세트도 빼앗겨고 승부치기를 가서 졌다면 자, 뭐 경기는 이겼지만 승부에서 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세트 스코어가 지금 승부치기를 제외한 그 세트 스코어가 18대 10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지금 세트를 저도 17대 13이에요. 아, 그만큼 뭐 계속해서 좋은 그 주도권 하고 있었던 웰컴 저축은행이었다는 말씀이고 결국은 이 한지승 선수가 승부치기까지 가지 않고 6세트에서 끝내주면서 네. 이건 뭐 행운의 여신이 됐습니다. 웰뱅 피닉스를 도왔습니다 지금. 네. 그 원뱅크가 제대로 키스가 난 공이 결국 끝내 만나더니 거기서 지금 몇 점입니까? 거기서 8점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점수도 그건 3 쿠션으로 본 게 5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그 행운의 득점이 나왔을 때 아, 이 득점이 어떻게 작용을 할까 네. 했는데 자 결국 이런 또 엔딩으로 가는 거였군요. 네, 뭐 차유람 선수와 지금 김연 선수는 눈물을 지금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 승부치기 두 번의 패배 딛고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마지막 6차전 승리에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웰백 닉스 선수입니다. 지난 시즌도 그 3대 1에서 이렇게 역전패를 당하면서 그 쓴맛을 봤는데 올해는 다시는 그 되풀이를 하지 말자 그런 대단한 각오를 했잖아요. 예. 예. 사실 지난 시즌 3승 1패 리드를 잡아놓고 4, 5, 6차전을 내리지면서 정말 충격적인 역전패로 준우승으로 끝났던 지난 시즌 파이널이었는데 그대로 재현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이번 시즌 파이널 오늘 네. 6차전 들어가기 전까지 똑같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렇죠. 지금 4세트에 쿠드롱 선수가 무너지면서 뭐 그 흐름으로 그대로 가는 게 아닌가 네. 생각했었는데 오늘 6차전 패배하면서 3승 3패가 됐을 때 네. 과연 그 섞이는 그 압박감을 과연 웰맨킨스 선수들이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좀 걱정도 되면서 지켜봤는데요. 아 마지막 6차전 이렇게 자신들의 힘으로 승리를 결정지었습니다. 그래도 좀 챔피언 팀다운 그런 그 자원이 있는 거죠. 5세트에 이마지 선수가 그렇게 잘 쳐줄 줄 몰랐잖아요. 네. 자 오늘 파이널 6차전 앞선 장면들 주요 장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변함없이 서현민 선수는 자신의 목표 네. 충분히 해냈고요. 웰뱅 웰컴 저 축구대회 이 대표이사도 계속해서 열정적인 응원을 보여줬고 그 응원의 힘이 전달이 됐을까요? 네, 뭐 서현민 선수 너무 잘 쳤죠. 예. 아 수롱짜비 선수도 수롱짜비 선수가 보여준 그 승부에 대한 그 집념, 투혼 이런 거는 MVP가 두 개 있다면 수롱짜비 선수에게도 하나를 주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네. 아, 오늘 이 6차전에 또 다른 주인공은 네. 이마지 선수입니다. 사파타 선수가 1점으로 5방으로 지금 머무르는 게 또 아쉬웠던 5세트였고 세트 스코어 2대2의 균형을 깼던 비롤 위마즈 선수였고 네. 마지막 6세트 승부의 여신은 한지승 선수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거였거든요. 네. 여기서 8점이 나오면서 들어가 앉아 있었는데 자, 이 멋쩍었던 뱅크샷 득점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지금 엄상비 선수의 표정을 보십시오. 저 뭐 뒷목 잡고 쓰러질 일이죠. 네. 여기서도 좀 쓰리로 봤는데 공이 짧아지면서 이걸 파이브로 노릴 선수는 없어요. 그때도 바닥에 떨어뜨려놓고 가죠 지금. 챔피언십 네. 포인트 마지막 득점의 순간이었습니다. 아 지금 제가 잘못 본 것 같아요. 5로 노렸을 수도 있습니다. 자, 지금 각도에서 다시 보셨을 때 네. 한진 선수가 이거를 뭐 3로 봤는데 5로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모른 척할 선수가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 봤어요. 아, 지금 너무 기쁨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지 않았을까 했는데 네, 전 그렇게 봤는데 네. 공을 바라보는 모습을 보니까 5로 노린 것 같습니다. 네. 자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2021-2022 파이널 마지막 경기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의 9개월 동안 시상식이 시작됩니다. 52명의 팀리그가 펼쳐진 109경기 1055세트의 꿈의 무대 웰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마지막을 장식할 파이널 시상식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최선을 다하면서 명승부를 만들어준 준우승팀 시상이 있겠습니다. 호명된 선수는 한 명씩 이동해서 꽃다발과 메달을 받아주시기 바라겠고요. 먼저 내빈 여러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웰컴 금융그룹 손종주 회장님 자리해주셨습니다. 관계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웰컴 금융그룹 손종주 회장 웰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대웅 대표이사님 이어서 웰컴 저축은행의 김대웅 대표이사 오늘도 열정적인 응원 많이 보여주신 모습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쿨런 리조트 윤지현 부회장 장상진 부총재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PBA 장상진 부총재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쿨런 리조트 윤지현 부회장님 그리고 메달 전달에는 웰컴 저축은행 김대웅 대표이사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호명된 선수는 이동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우승팀에 대한 시상이 먼저 있겠습니다. 승리의 날개 서한솔 준우승 블론 엔젤스 한 선수씩 호명이 되는데요. 서한솔 선수입니다.
땀을 받으시고 워낙에 팀이 그 순위 레이스를 좀 가쁘게 펼쳤기 때문에 출전 기회는 좀 적었었죠. 소환수 네. 선수. 많은 분들이 또 소환수 선수의 경기 장면을 보고 싶어 하셨을 그렇죠. 텐데요. 그렇죠. 팬이 참 많은 선수예요. 네. 네, 사비드 사파타 선수입니다. 차 올 시즌 그래도 사파타 선수가 조금 부진한 가운데서도 준우승까지 해낸 네, 불러낸졌습니다. 네, 그리고 MVP가 하나 더 있다면 네. 이민수 해설위원께서 주고 싶으신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바다도 마땅한 네. 네, 선수죠. 아쉽긴 한데도 또 밝은 참, 모습 보여주는군요. 네, 순수한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예요. 네, 그리고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홍진표 선수의 역할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헬 때 해줬어요. 네. 네, 필요할 때 해줬습니다. 자, 강민구 선수가 또 한번 준우승으로 결국 끝나게 됐는데 자, 그래도 뭐 표정은 밝은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네요. 축하를 보냅니다. 뭐 팬들을 위해서 좋은 그런 기량을 많이 보여줬잖아요. 네. 블루엔젤스의 네. 리더 엄상필 선수입니다. 마지막에 정말 너무 아쉬운 순간이었지만 곧 마치 그 우승팀은 하늘이 점지하듯이 네. 그런 그 상황이었잖아요. 정말 어려운 순간 때마다 팀을 여러 번 구해줬던 리더였는데 마지막 6세트는 글쎄요 뭐 엄상필 선수로서도 좀 어찌할 수가 맞습니다. 없었던 그런 또 팀이 작용하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시즌 팀 리그 준우승을 차지한 블루온 엔젤스입니다. 뜨거운 그 승부의 투혼을 보여준 블루온 엔젤스. 네. 1년 동안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준우승 상금이 전달됩니다. 준우승 팀에게 주어지는 상금은 5천만 원이에요. 네, 5천만 원의 상금이 준우승 상금 5천만 원이 팀에 전달이 됐습니다. 블루온 엔젤스가 이번 포스트 시즌 준 플레이오프 파이널까지 정말 멋진 승부를 연이어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네. 포스트 시즌이 더 빛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우승을 차지한 블루온 엔젤스 선수들에게도 축하와 또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그대로 계시고 블루리저 또 윤지원 부회장님도 다시 한번 뭐 새 시즌에 이제 사파타 선수도 또 좋은 모습 보이고 그런다라면 또 언제든지 또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팀이라는 건 증명이 되고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네, 다들 너무 잘 싸웠어요. 네. 엄상필, 강민구, 홍진표, 스롱피아비, 사파타, 서한선 선수 열심히 또 응원도 많이 했고요. 유감없이 자신들의 네, 경기를 펼쳐줬고요. 자, 후회 없는 승부를 펼쳤기 때문에 마지막 패배의 결과는 아쉽겠지만 그래도 선수들 표정에서 그렇습니다. 후련하고 또 만족스러운 또 느낌을 주고 있네요. 네, 모든 걸 다 태웠다라고 봐요 저는. 예. 그런 팀은 그런 선수는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예. 꽃다발에는 웰컴자 초랭 김대우 파이널 준우승을 차지한 블루온 엔젤스 팀에 대한 시상이 먼저 있었습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보통 저런 트로피는 이 구단에게 가져가죠. 예. 선수 개인이 가져가기엔 보관을 해야 되잖아요. 너무 큽니다. 예. Absolute Red Power. Welcome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Welcome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 이번 시즌 팀 리그 챔피언이 호명됐습니다. 네. 그리고 김기현 선수. 첫 시즌에 우승을 하는 줄 알았지만 TS 샴피오로즈에게 우리의 그 역전패를 당하면서 아쉽게 준우승으로 머물렀었는데 네. 올 시즌 3수는 없습니다. 또 한 번의 좌절은 없었습니다. 아 마지막 6세트 승리를 책임졌던 한지승 선수입니다. 그리고 한지승 선수가 6세트에 짜릿한 승부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선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압박감은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세트 중 후반부터 극복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 선수 그 누구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승리를 네. 바라지 않았나 싶어요. 차유람 선수입니다. 차유람 선수가 만약에 오늘 챔피언이 못 됐더라면 제일 또 마음 아픈 선수 중 하나가 될 뻔했어요. 예. 비롤 위마즈 오늘 5세트 결정적인 네. 승리. 오늘의 히로인입니다. 위마즈 네. 선수.
이마주 선수의 그 단식 승리가 있었기에 네. 이 순간이 가능합니다. 불꽃 남자 서현민. 그리고 이번 파이널의 거의 주인공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서현민 선수입니다. 네, 최고의 수훈갑이에요. 팀의 리더는 투룽 선수였지만 연전 연승 네. 가장 높은 승률을 보여주면서 오늘 이 파이널 6차전도 2승을 책임졌던 서현민 선수입니다. 단식은 무패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네. 프레드릭 네, 마지막으로 팀의 정신적인 지주죠. 프레드릭 쿠동 선수입니다. 시즌 내내 팀을 그냥 다독이며 이끌어갔죠. 그리고 팀원들이 분발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경기력을 보여줬어요. 예. 존경심이 바로 그 기량 자체에서 예, 나오게 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최근 개인 투어 3연속 대회 우승에 이어서 팀 리그 우승까지 아, 대단합니다. 푸드롱 선수가 써내려간 이 PBA 역사는 재현할 수 있는 선수가 과연 언제 나올 것인가 네. 그게 궁금해질 정도로 화려한 지금 시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팀 리그 파이널 MVP 시상이 이어지겠습니다. 예상이 되지 않을까요? 뭐 일단은 저는 예상은 됩니다 지금. 김예은, 한지승, 차유람, 미럴리 맞아서 엘빈, 프레드릭, 구드롱 다 잘했습니다만 모두가 MVP 후보죠. 10승을 거둔 불꽃 남자 서현민. 네. 이번 파이널 MVP 서현민 선수입니다. 서현민 선수 네. 당연히 받을 거 받는 겁니다. 네. 충분히 자격이 있습니다. 네. 매 순간 순간을 그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자신이 해낼 수 있는 그런 점수들을 다 뽑아냈단 말이에요. 예. 단식 전승을 했고요. 복식에서 네. 단일패. 이번 파이널 10승을 책임졌습니다. MVP 아, 상금 네. 500만 원 수여되고 있습니다. 서현민 선수 가족들이 너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MVP 잠시 앞으로 나오시고요. 이번 파이널 시리즈 웰컴 저 축하는 웰뱅 피닉스의 에이스 역할을 해줬던 서현민 선수고요. 부상 소감을 한번 또 들어보지 않을 수 없겠는데요. 일단 우승 팀 리그 우승이 되게 간절했는데 예, 저 되게 힘들게 우승을 타게 돼서 더 좀 저희 팀원들과 같이 더 감동적이었던 것 같고 제가 뭐 MVP를 탄 거는 저희 팀원들이 모두 잘해줘서 제가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인가요? 아, 웰컴 회장님, 대표님 감사합니다. 끝일까요? 제일 이제 중요한 저희 팀원들께 모두 사랑한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파이팅! 자, MVP 설민 네. 선수였습니다. 간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더 감동적이었다. 네. 또 마지막에 또 팀원들에게 공로를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MVP를 예상은 못했던 것 같아요. 준비된 네. 멘트가 조금 없는 것 같죠? 전달하겠습니다. 주장. 구드롱 선수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이제 우승팀에 대한 우승 상금이 전달됩니다. 웰컴 투 주은행 웰뱅 챔피언에게 주어지는 우승 상금 1억 원입니다. 1억입니다. 웰컴 투그룹 선종주 회장이 1억 원의 우승 상금 수여를 했습니다. 그렇죠. 2년 연속 딱 그 팀원 그대로 끌고 가면서 네, 결국은 두 시즌 차이를 우승을 해냅니다.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정규리그 네. 파이널 준우승, 이번 시즌 정규리그 1위, 통합순위 1위로 파이널에 직행했고 결국 파이널 시리즈에서도 우승을 차지한 웰컴 더 주은행 웰뱅 피닉스 명실상부 이 팀 리그 최강의 팀으로 네. 군림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또 이렇게 아주 좋게 마무리됐고 내년에도 또 기대가 되는 또 이런 팀이에요. 그렇습니다. 김예은 선수는 또 얼마나 또 좋은 기량을 보일까
차유람 선수는 또 얼마나 또 좋은 기량을 보일까. 한기승 선수의 성장도 그렇죠. 기대가 되고요. 아, 네. 마지막 6세트까지 끝까지 가는 그 명승부 중에 명승부였어요. 그렇습니다. 승부치기를 갔으면 더 좋았겠지만 그거는 선수들에게 너무나 이제 잔인한 그런 뭐 형벌과 같은 순간이 됐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 5차전이 승부치기까지 갔었고 6차전도 승부치기까지 가진 않았지만 정말 그 손에 땀을 쥐는 네 세트의 순간이 연속이었고요. 아, 이 하루 두 경기를 펼친 양팀 선수들인데 정말 엄청난 기쁨을 보였습니다. 역사적인 순간 트로피를 들어올립니다. 우승팀 웰컴 저축은행 웰뱅 피닉스입니다. 다들 우승을 할 자격이 있는 팀이 우승을 했습니다. 네. 불런 엔젤스도 충분히 자격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시즌의 내내 성적 그리고 파이널에서의 그 세트 스코어 이런 거를 보면은 불런 엔젤스가 우승을 못한 건 조금 아쉬워도 그래도 뭐 충분히 축하를 해줘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예. 오늘 밤 이 거대한 우승 트로피를 차지한 팀 바로 웰뱅 팀입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희연 선수 좋아하는 거 보십시오. 뭐 개인 투어에서의 우승도 많이 기억이 남겠지만 네. 아, 이 팀 리그 우승은 또 정말 특별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네. 모든 선수들이 정말 합심해서 만든 결과물이기 때문에 더 값지고 네. 더 감동적으로 오늘의 우승이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